어디서 좋아하나요? 전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주 부분에서는 집게손가락이 3, 5, 5 포지션에 세 줄을 잡습니다. 세 줄을 잡을 때 기타와 자신의 얼굴이 좀 가까울 만큼 기타의 위치가 조금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바짝 기타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바짝 들어갑니다. 손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손바닥면이 아니라 윗 손바닥과 윗 손날 부분의 중간 정도 그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고 엄지의 위치는 상당히 기타의 아래쪽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 줄을 잡아야 이세줄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새끼손가락이 8 포지션을 이렇게 잡습니다. 8 포지션. 이렇게 잡고 엄지와 약손가락이죠. 이건 이제 P 손가락이라 그러고 요거는 A 손이라고 그럽니다. PIMA라 그러고 또 영어로는 TIMR이라고 그러죠. 요두 손으로 먼저 칩니다. 1번 줄과 5번 줄을 지금 방금 친 겁니다. 1번 줄, 5번 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이 3번 줄을 칩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때 A 손, 집게 손 1번 줄 5분을 먼저 치고, 지게손은 3분줄을 칩니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왼손에, 이제 3분 손가락이죠. 3분 손가락으로 7포지션을 누르고, 이제 바꿔주죠. 8에서 이제 7로 바뀐 거죠. 바뀌고, 방금 친 줄에서, 이제 엄지는 치지 않습니다. 맨 밑에 1분줄과, 지게손 3분줄을 칩니다. 1분줄 3분이죠. 연기를 하면은, 나서 1번 줄, 3번 줄. 이렇게 되죠. 이제 손을 뗍니다. 떼고 나서 치는 줄이 1, 3, 2, 3을 칩니다. 1, 3, 2, 3. 1, 3, 2, 3. 손은 1, 3, 2, 3. 줄을 맡아야죠. 1, 3, 2, 3. 연소로 보면은 친 것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네 번을 치면은 전주가 지나갑니다.